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패밀리 여러분, 데일리컴입니다. 자, 오늘은 고객분께서 직접 조립을 하다가 실패를 하셨어요. 조립을 하는데 처음에는 전원이 켜지고 아무 반응이 없다가 지금은 전원도 안 들어온다고 해서 입고를 하셨고요. 도저히 못하겠다. 생각보다 어렵더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가져오셨습니다. 일단 구성품 보니까 CPU는 인텔 14600K로 알고 있어요. 메인보드는 MSI B760M 박격포 맥스 와이파이. CPU 쿨러는 서머라이트 듀얼 공랭이고요. 그래픽카드는 기존에 사용하셨던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파워 서플라이는 시소닉 PX-750 모델이고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전원은 들어왔었다. 근데 지금은 전원도 안 들어온다. 이런 얘기하는 거 봐서 뭔가 정말 문제가 있지 않을까 뭐 의심이 가거든요. 저도 아직 켜보지 않은 거라서 14600K면 내장 그래픽이 되죠. 일단 내장으로 해서 전원을 한번 켜보죠. 그리고 이 케이스는 에이서스 AP201이라는 케이스고요. 파워 서플라이가 전면부 쪽에 설치가 됩니다. 진짜로 안 켜지네? 어디다가 연결하셨지? 여기는 맞긴 맞는데? 진짜 안 켜져. 뭔가 크게 고장이 난 것 같네요. 자, 지금은 간이 파워 테스터기 연결했고 파워 불량은 아니네. 파워는 작동을 하고요. 일단 보드를 좀 떼야 되겠네요. 메인보드를 드러내서 누드 테스트, 오픈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메인보드를 드러냈고요. 외관상으로 봤을 때 어디 뭐 스크래치가 나거나 어디 손상된 부분은 보이지는 않고, 보니까 일단 메모리는 꽉 안 꽂았네요. 보시면 오른쪽보다 왼쪽이 떠 있죠. 근데 이것 때문에 전원이 안 들어오진 않을 텐데 한번 파워 서플라이 연결해서 켜봐야겠어요. 반응이 없습니다. 얘는 아마 안 돼가지고 계속 탈부착하면서 제대로 못 꽂으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딱 소리가 나게끔 반응이 없다. 아무래도 조금 걱정이 되네요. 사실 여기서 걱정이 된다 그러면 의심 가는 곳은 한 군데죠. 메인보드. CPU 쿨러를 떼서 소켓도 좀 확인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설 브라켓이 있으면 AS 할 때는 이런 게 참 불편한 것 같아요. CPU를 탈부착하거나 CPU를 뺄 때 브라켓도 다 다시 탈부착을 해야 된다는 거. 요거는 스탠드오프, CPU 브라켓 스탠드오프인데요. 4개 중에 3개는 쇠 단면이 보이고, 하나는 워셔가 보이죠? 이 워셔가 메인보드 닿는 면 쪽으로 가야 돼요. 왜냐면 이걸 돌리면서 메인보드 PCB 기판에 스크래치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중간에 워셔가 있는 거거든요. 다행히 상처는 없는데, 이 워셔가 이쪽으로 이렇게 닿아야 됩니다. 메인보드 다치지 않게. 세 개는 잘 하셨는데 요거 하나는 잘못하셨네요. 어디 보자. 여기에 이물질이 하나 있네요. 이거는 에어로 불어주면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장착해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이 없네요. 메인보드 불량이 난 것 같아요. 안 켜집니다. 전원이 안 들어와요. 보드를 다른 제품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객분 14600K 그리고 각 부품들을 저희 테스트 막시무스 Z690 APEC 보드에 장착을 했습니다.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자, 전원 들어갑니다. 자, 바이오스 진입했고요. i5 14600K 16기가 잘 인식하네요. 고로 메인보드가 불량이 났다. 어떤 식으로 해서 고장이 났는지 알 수는 없고, 근데 일단 처음에는 작동이 됐었던 것 같아요. 고객분 말씀으로는 맨 처음에는 전원은 켜지더라. 근데 화면이 안 떴다. 근데 그 후로 아예 전원도 안 들어오더라. 일단 고객분한테 안내를 해서 교환을 받아서 재작업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구입하신 지 한 일주일 정도 됐다고 하시니까 판매처에서 교환 처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 박격포 메인보드 또 튼튼한 보드인데 고장이 났어요. 불량이 난 건지 고장이 난 건지 정확하진 않지만, 그리고 교환이 되고 나면 이제 조립하기 힘들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조립을 이어서 다시 싹 할 거예요. 일단 AP201 케이스에 상단 아틱 PCB 펜 3개 달고, 후면에 하나 달고, 바닥면에 120mm 두 개 달고, 총 6개의 펜을 장착을 할 거고, 고객분이 다 하나하나 준비해 오셨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가 고장인지 알아야 조립을 하니까요.
고객분께서 교환받아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보드 불량이다 라고 전달을 하고 재조립해서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즘 출고되는 MSI B760M 박조코맥스 와이파이 이런 보드들은 지금 현재 14세대 CPU를 인식할 수 있도록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돼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티커 라벨에 넥스트 젠 CPU 레디라고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특별히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안 해도 바로 14세대 CPU 인식을 하니까 바이오스 문제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자, 이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불량 테스트 확인했고 고객분이 오늘 오전에 일찍 오셔가지고요. 메인보드 가지고 센터로 CS 이노베이션 센터로 가서 불량 확인서 받고 판매처로 간 다음에 교환을 받고 왔습니다. 많이들 사용하시는 보드고 불량 확인서만 있으면 초기 불량인 경우에 판매처들은 뭐 아주 순탄하게 교환을 해줍니다. 이제 보드 새 제품으로 교환을 받았으니까 조립을 좀 해야 되겠죠. 14600K하고 듀얼 공랭을 왜 선택을 하셨냐 라고 여쭤봤는데 순행은 쓰기 싫고 공랭을 사용했을 때 가장 마지노선이 14600K라고 들어서 준비를 했다, 구성을 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단 또 혹시 모르니까 CPU 메모리 장착해서 누드 테스트로 정상적으로 부팅이 되는지 화면이 뜨는지 보고 케이스에 넣을 거예요. 누드 테스트, 오픈 테스트 준비 끝났고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펜 돌고 있네요. 이지 디버그 LED 점등 됐고요.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이제 곧 화면이 뜰 것 같습니다. i5-14600K 메모리 16기가 2개, 5600MHz 바로 인식되고요. 이제 케이스에 이제 넣어보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스템 쿨러도 붙여야 되고 이것저것 할 게 많아요. 열심히 한번 해보고 마무리 완성된 모습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오늘도 깔끔하게 조립 세팅 작업 끝났고요.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이 케이스는 에이서스 AP201이라는 케이스고요. 전면, 측면 전부, 상판까지 전부 메시망으로 다 뚫려 있어요. 그 안에서 훤히 볼 수 있습니다. 윈도우는 아마 고객분이 설치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바이오스 업데이트까지 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픽카드는 1070Ti, 기존에 사용하셨던 에브가 1070Ti 제품이고요. 요청하신 대로 시스템 펜은 2번, 4번. 2번은 상단 셋, 후면 하나, 펜 4개. 시스템 4 단자는 하단 120mm 둘 해서 넷 둘 각각 포트에 연결해 놨습니다. 고객분이 이렇게 요청을 하신 거고요. 아, 온도를 좀 볼까? 저희 거 SSD 물려서 온도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지금 저희 테스트 SSD 장착을 해봤고 한번 시네벤치 돌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텔 14600K CPU에 120mm 듀얼 쿨러를 장착해서 돌렸을 때 온도가 얼마나 나올까 보도록 하시죠. 지금 현재 아이들시 온도가 최대는 50도, 지금 현재 31도 정도 되고요. 뭐 계속 왔다 갔다 하네요. 31도, 40도, 7도. 최신 버전으로 바이오스 업데이트 했고요. 그리고 미 펌웨어 업데이트도 해놨습니다. CPU 전체 소비 전력이 190W까지 먹네요. 189W. 한 190W 정도 먹고 온도는 85도. 생각보다 그렇게 높진 않네. 10분간 플레이하고 결과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0분 거의 다 끝나가네요. CPU 전체 소비 전력 최대 197W 정도 먹었네요. 얼추 한 200W까지 먹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온도는 최대 91도 나왔습니다. 클럭은 잘 터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멀티 점수는 23,193점. 13600K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13600K도 24,000인가 나왔던 것 같은데 기억에. 13600K하고 14600K하고 점수 차이가 비슷합니다. 자, 오늘은 고객분께서 직접 조립을 하다가 좀 문제가 돼서 메인보드 신품으로 교체 작업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뭐 잘 됐다고 봐야겠죠. 고객분은 좀 고생을 하셨지만 가져가셔서 잘 쓰시면 되니까요. 오늘은 14600K B760M 박격폼 X 와이파이 에이서스 AP201이라는 케이스로 점검 그리고 재조립 작업을 해봤습니다. 조립을 할 때 조금 신경을 써서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누드 테스트 기본적으로 하고 케이스에 넣으면 좋고요. 어디 부분 쇼트가 나나 이런 것도 좀 잘 봐야 되고 특히 CPU 소켓 부분도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14600 B760 보드로 사용을 할 때 공랭 쿨러로도 가능하다,
최대 온도는 한 90도 정도 나온다 라는 거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을 했고요. 또 다른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